안녕하세요. 북클럽 14번째 책, 짐 퀵의 마지막 몰입. 계속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여섯 번째 거짓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몇년전 디펙 초프라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 연설을 끝낸 후 청중석에 앉아 나머지 프로그램을 지켜봤는데, 키가 큰 사람이 내 쪽으로 다가와 쳐다봤더니 놀랍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짐 캐리였다. 우리는 로비로 나가 창의성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짐, 요즘 내가 덤앤더머 2를 찍고 있는데 그 연기를 하려면 정말 똑똑해져야 하더라고요. 몇주후 나는 그의 집에 가서 하루 동안 코칭을 해주었다. 쉬는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레인푸드 중 하나인 과카몰레를 만들면서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연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소 과장되고 익살맞은 연기를 보면 당신은 참 특별한 배우다 싶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연기하는 이유는 관객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된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않는 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일이니까요. 그에게 이런 정서는 거의 종교에 가깝다. 그는 이를 가르쳐 사람들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기라고 부른다. 마히리시 국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을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 이바지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요? 그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장 가치 있는 화폐입니다.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이 썩고 쓰러져도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 마음은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학습자는 어린이다. 그 이유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결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300번 넘어지면 300번 일어나며 당황하지 않는다. 걷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노래 수업을 듣다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음을 틀리거나 코딩을 배우다 깜짝 실수를 하면 곧장 부끄러워져 그만하고 만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널려 있다. 라이트 형제는 공중을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도 처음에는 아무런 칭송도 받지 못했다. 1903년 12월 17일 첫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브라스밴드도 시가도 장식 리본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의심어린 시선이었다. 라이트 형제의 전기 작가인 프레드 켈리는 그들이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믿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 이웃도 있었다. 너희 형제가 진실하다는 것은 알아. 너희가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고 하면 나는 그 말을 믿어. 그런데 캐롤라이나 해변이 뭔가 특별한 환경이었겠지. 다른 데서는 안 됐을 거야. 기대했던 반응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신문과 언론도 그들의 성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켈리에 따르면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인간이 날수 없다는 이유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자도 그들의 성공을 보도할 용기가 없었다. 비행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훌륭한 과학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실을 편집장도 없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 부족이 라이트 형제를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했고,
결국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인정을 받았다. 우리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은 서글플 만큼 실망스럽고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 바로 후회다. 언젠가 숨을 거둘 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만이 중요할 것이다.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판도 받아들이지 마라.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판도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에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가 당신의 삶을 영위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새로운 신념.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나의 일이다.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일곱 번째 거짓말. 천재는 따로 있다. 영화배우 브루스 리는 천재적인 무술이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성장 배경을 안다면 결코 천재가 타고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리의 가족은 그가 태어난 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콩은 일본에 점령당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어린 리는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홍콩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순수 중국인이 아니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그가 재학 중이던 사립학교의 다른 아이들처럼 영국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놀림도 받았다. 그는 늘 긴장해야 했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맞서 싸우는 쪽을 택했다. 그후 그는 싸움꾼이 되었다. 성적은 낮고 학교에서 너무 자주 싸워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그러다 13살 때 스승인 연문을 만났고, 이 유명한 스승의 도장에 입학해 쿵푸의 한 갈래인 영춘권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기서도 놀림을 받았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본토 중국인이 아닌 그가 영춘권을 시사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고, 싸움은 거리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내적 긴장이 홍콩의 갱단폭력 사태와 맞물리면서 리는 공부보다는 싸움을 더 자주 하게 되었다.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이었기에 곧 거리의 싸움꾼으로 명성을 얻었다. 한 번은 격렬했던 길거리 싸움 후 고위 경찰관이 리의 부모에게 아들이 체포될 거라고 알렸다. 전날 밤 리가 이 경찰관의 아들을 때렸기 때문이었다. 리의 아버지는 아직 미국 시민권자였던 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급히 준비했다. 그렇게 리는 100만 달러만 들고 떠났다. 배에서 막 내린 대다수 중국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한 일은 설거지와 그릇 나르기였다. 훗날 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허드렛일로 생활하던 그는 곧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리는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데도 열심이었다. 그는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가 찾아오든 학생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오클랜드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들은 중국 무술을 외국인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강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중국 전통주의자들은 대결에서 그가 이기면 도장을 열어도 좋지만
피하면 도장을 닫고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류의 건법은 어떤 형태의 중국 무술과도 달랐다. 홍콩에 살고 있을 때 그는 춤 강습을 받았고 1957년에는 차차차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정도로 춤 실력이 뛰어났다. 그는 자신이 배운 춤 동작들을 격투 기술에 추가했다. 다른 무도인들이 다리는 거의 한 자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는 끊임없이 다리를 움직여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배운 것들도 전부 격투 기술에 통합했다. 그렇게 해서 영춘권뿐만 아니라 권투, 펜싱, 춤까지 접목한 그의 권법이 탄생했다. 전통 무술과 신진 무술이 맞붙은 이 대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리의 아내는 거의 코미디 같았던 대결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리가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리는 승리를 거두고도 머리를 움켜쥐며 그간의 수련이 대련의 소용이 없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대결을 시발점으로 리는 자기만의 무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리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무술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고 원래 해왔던 수련 방법을 대부분 버렸다. 그리고 영춘권과 쿵푸 이외의 격투기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자기만의 무술 철학을 형성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한 가지 권법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식 격투기, 일본식 격투기가 따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리의 권법은 궁극적인 자기 표현 방식으로서의 격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사람들은 제게 호신술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동작이나 분노, 투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떤 무술 양식이나 체계보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오늘날 그는 끈기와 상대를 물리치는 능력, 정통 무술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격투 양식들을 통합해 완전히 새로운 무술 철학을 만들어낸 인물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그는 그처럼 대단한 육체적, 정신적, 철학적 위협을 달성하도록 태어난 천부적인 천재였을까? 대니얼 코일은 탤런트 코드에서 재능이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 그는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심층 연습과 점화, 마스터 코칭을 통해 천재처럼 자신의 재능을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 연례회의에서 브루스 리의 딸인 쉐넌이 기억과 학습에 접근하는 아버지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녀는 리가 영화배우이자 유명한 사범이었을 때는 이미 수천, 수만 시간의 심층 연습을 한 후였고 이는 어느 정도 젊은 시절 거리에서의 싸움 덕이었다고 했다. 훗날 그의 전매 특허 기술인 1인치 펀치는 하루아침에 터득된 게 아니었다. 이 기술 하나만 해도 몇 년에 걸친 힘든 반복과 연습이 필요했다. 또한 리는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훈련하고 컨디션을 유지했다. 점화는 특정한 일을 하게 하는 연료, 즉 동기다. 초창기 리의 연료는 어느 한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느꼈던 긴장감이었을 것이다. 그 후 그를 점화시킨 것은 궁극적인 자기 표현 욕구였던 듯하다. 그리고 리는 유년기에 스승인 연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연문 자신도 어려서부터 여러 스승에게 교육받았다. 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 연문은 수십 년째 쿵푸를 가르치고 있었다. 리의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감을 안겼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탄생했다. 성적은 나쁘면서 싸움이나 일삼는 아이를 보고
훗날 대단한 무술인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실, 천재는 단서를 남긴다. 마법처럼 보이는 천재성 뒤에는 항상 방법이 있었다. 새로운 신념,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위에 기술된 거짓말 중 몇 가지를 믿었는가? 다른 거짓말이 더 있는가? 지금 여기에 적어보자. 제가 믿었던 거짓말은요. 저는 천재는 따로 있다라고 믿었었고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고요. 실천의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실수가 곧 실패다. 아, 저는 이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10%만 쓴다. 저도 어딘가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조금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부분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중에서 진짜 한 가지 빼고는 이 일곱 가지 거짓말을 다 믿고 있었던 사람이네요. 거짓의 우롱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으려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 신념이 그릇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지우지 않도록 해라. 이 일곱 가지 가장 흔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모든 사회적 통념에 레이더를 세우고 신중히 검토하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제약은 자신을 밀어붙일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 사항을 시도해 보자. 최근 저지른 몇 가지 실수를 살펴보자. 그것이 당신을 규정지었는가? 이 장을 읽고 나서 이 실수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 감정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천재는 따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들은 필요 없고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뇌는 10% 이상을 쓸 수 있고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책은 오늘 배운 내용을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아보자. 지식을 힘으로 바꿀 때 생기는 차이를 주목하라.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린 적이 있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만일 오직 당신의 의견만 중요하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달리 접근하겠는가? 오직 저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선택들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나의 의견만 중요하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진짜 꼭 유념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의 의견만이 중요하다. 한 가지 교훈이 나왔네요. 제한적 신념을 정복하기 위해 2부에서 말한 모든 전략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때때로 과소평가되지만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인간의 동기가 된다. 린 도우티. 제3부.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라. 리미트리스 모델 동기. 가능성, 목적, 절차. 마인드셋, 동기, 방법. 관념, 영감,
실행이 합쳐지면 한계가 초월된다. 동기, 모티베이션, 행동하게 하는 목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영화 리미트리스에서 작가 에디 무라는 의욕이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에너지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알약을 삼킨 뒤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삶이 크게 나아졌다. 많은 사람이 동기에 대해 갖고 있는 라이 몇 가지를 없애보자.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동기도 마인드셋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 동기 수준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보다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동기 수준이 높은 것일 수도 있다. 동기는 해야 할 일을 즐겨야만 한다는 뜻도 아니다. 내 친구인 사업가 톰 빌류는 운동을 아주 싫어해도 운동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므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 나는 찬물로 샤워하기가 정말 싫지만 매일 한다. 마지막 동기는 잠에서 깨면서부터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무런 동기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체면을 걸게 된다. 동기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기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 잠시 따뜻했다가 다시 데우지 않으면 식는 목욕물과는 다르다. 동기는 잠시 당신을 고무시켰던 세미나에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동기는 전략이기에 통제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방법을 따름으로써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동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동기는 목적 곱하기 에너지 곱하기 S의 3승. 목적 에너지. Small simple steps. 작고 간단한 행동이 결합되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 부여의 궁극적인 형태는 몰입이다. 동기 부여를 에너지 관리처럼 생각하라. 동기를 유발하고 쏟아붓고 낭비하지 마라.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는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연습은 뇌와 나머지 신체 부위에 필요한 에너지가 쌓이게 해주고 작고 간단한 행동들은 에너지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제3부에서는 학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계속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방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당신을 지탱해줄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기르고 작고 간단한 행동들을 확립하게 해준다. 그리고 몰입의 상태로 당신을 이끈다. 목적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다. 목적은 왜 행동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 충분한 에너지를 쌓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머리가 몽롱한 상태라면 행동할 연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고 간단한 행동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과업에 압도되어 무력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 결과 우리는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제7장 모든 것은 왜에서 시작된다. 당신을 규정하는 말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당신의 목적의식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내 크립토나이트 영화 슈퍼맨에서 주인공이 크립토나이트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설정에서 나온 표현. 내 크립토나이트는 수면 부족이었다.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학습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종종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다 수면 장애가 생겼다. 잠을 잘 자지 못하다 보니 늘 피곤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피로를 이기곤 했다. 목적과 이유가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나의 동기 수준은 높았다. 18살 되던 해에 가속학습, 학습의 중추적인 뇌 활동을 탐구해 학습자가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과정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억력, 창조력, 학습 능력,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론, 기술들을 배워 더는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불면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고 점점 심해졌다. 밤에 자주 깨어났고 2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잤다. 그렇게 약 20년을 살았다. 불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현실감을 유지하기도,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려워진다. 수면 부족은 모든 인지 능력,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전반적인 뇌 기능에 저하를 가져온다. 우울증과 여러 기분 장애의 공통적인 요인도 수면 부족이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괴로움은 내가 증언해 줄 수도 있다. 빽빽한 강연 일정과 잦은 해외 출장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5일 출장을 갔던 해도 있었다. 다른 시간대에 시차와 그에 따른 피로, 낯설고 오래된 호텔 방들, 그 영향은 오롯이 내 뇌로 갔다. 아침에 눈을 뜨며 여기가 어느 도시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전문가를 상상해 보라. 학습 방법을 익혔음에도 수면 장애가 계속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명상을 해왔기에 밤에 반추를 일삼거나 온갖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고 최대한 차분했기 때문이다. 몇년전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해 입원까지 하고 나서야 야간 수면 검사를 받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내가 매일 밤 200번 이상 호흡을 멈춘다고 했다. 여러 차례의 치료 끝에 다행히 현재 내 수면 상태는 훨씬 나아졌다. 수술로 신체적 문제를 해결한 후제 8장에서 소개한 방법들로 수면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불면으로 몹시 힘들었던 동안에는 내가 왜이 일을 계속하는지 자문하곤 했다. 이 일을 할 에너지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될 텐데 왜 고군분투하는 걸까? 어릴 적의 목적과 동기, 실행의 동의는 재능 부족을 노력으로 보완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습 수준을 높이고 나서도 극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강연과 동영상 강의, 팟캐스트를 연달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어린 시절 나를 몰아붙인 것과 같은 이유였다. 내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다. 나는 세상 누구도 나처럼 힘겨워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게서 더 명석한 뇌를 끌어내겠다는 사명감.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종종 가장 분투했던 일이 가장 큰 강점이 되고는 한다. 어렸을 때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하기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였다. 그랬던 내가 학습에 관한 공개 강연으로 생애 대부분을 보냈으니 인생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책을 잘 읽지도 못했던 내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책을 더잘 읽는 법을 가르친다. 내 머릿속을 이해해 보려고 고군분투했던 내가 지금은 수천 명의 청중에게 이 경이로운 선물을 이해시키려고 강연을 한다.
삶에서 맞이하는 도전 과제 속에는 선물이 들어 있음을 배웠다. 수십 년 동안의 수면 부족 역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었다. 첫째, 나는 이 책의 모든 내용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배운 방법들 없이는 지금 수준으로 해낼 수 없었으므로 열심히 익혔다. 실제로 따로 강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매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들이 곧 내 삶이다. 그것들이 곧 나 자신이다. 둘째, 나는 목적,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매일 일을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해야만 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에너지와 집중력이 한정되므로 낭비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할 노력과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한다. 그 모든 선택은 끝없는 동기부여로 이어졌다. 그것이 이 장에서 이야기할 내용이다.